네, 안녕하세요. 2015년 연극영화 중등교사 임용고시 대비 기본 개념 정리 및 기출 문제 분석 강좌를 맡은 임주연입니다. 이번 중등교사 임용고시를 대비해서 저희가 주별 강의 계획 이렇게 8주로 이루어지는데요. 처음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주 동안에는 연극을 제가 맡아서 진행을 하고, 그 다음 5주에서 8주 차까지는 영화를 강정석 선생님께서 담당하셔서 여러분들의 임용고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별 강의 계획을 보시면은요, 첫 번째 주차는 연극사를 다룰 텐데요. 연극사가 양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1주차와 2주차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주차에는 연극사를 또 다룬 후, 그 외에 연극의 요소들이 어떠한 것들로 구성이 되고 어떤 특성을 갖는지들을 다루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차에는 연극 그러한 요소들로 하여금 어떻게 그 요소들이 융합하고 서로 조합이 돼서 연극이 제작이 되는지를 진행 과정을 통하여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주차에는 연극에서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손꼽히는 연기, 배우의 연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그 연기를 훈련시키거나 연기를 직접 수행하는 동안 어떠한 용어가 필요한지에 대한 방법론들을 정리해보는 시간과 함께 네 번째 주차에 그 제7차 교육과정과 발맞추어 연극을 어떻게 교육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서 총 4주 동안 연극 관련 과목을 마무리 짓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목표는 연극 영화의 기본 개념을 개괄적으로 정리하고 기출 문제를 분석한다라는 게 저희 강의 목표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임용고시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실 텐데요. 이러한 형식과 시간표로 진행이 된다라는 것들을 유념하셔서 미리 예습도 하시고 또 끝나고 복습도 하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7월 7일은 연극사의 첫 번째 부분을 다루는 시간인데요. 첫 번째 파트인데, 첫 번째 파트는 서양 연극사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만큼 될지는 모르겠지만, 서양 연극사를 그리스 시대부터 쭉 다루어서 현대 연극 바로 전까지를 아마 다루는 시간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 현대 연극과 그리고 우리 또 공연 예술에서 요즘에 가장 이렇게 활기를 띠고 있는 뮤지컬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좀 살펴보고 그 이후에 또 동양 연극사와 한국 연극사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양 연극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극의 기원. 아리스토텔레스는 연극의 기원을 제사의식과 모방 유의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이 외에도 다른 의견들이 있지만 이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요. 제사의식과 모방 유의설. 원시 시대로 돌아가 보면 그 사례를 충분히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을 텐데요. 원시 시대에 석기 시대 지나서 이제 그 수렵 채집을 하면서 살고 있었던 그 원시인들이 예전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 모든 자연 환경이나 삶의 터전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군집 생활을 해서 모여서 동굴 속에 살고 있지만 먹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먹거나 뭐 의식주 해결에 있어서도 원만하게 해결이 되지 않았었을 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때 당시에 한 사건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정말 배고프고 힘든 와중에 어느 날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사슴을 한 마리 잡아왔습니다. 너무 기쁘게 뛸 듯이 기뻐서 다뭐 달려들어서 먹으려고 했었겠죠. 그러던 와중에 한 사람이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도대체 이것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뭐 그때 당시의 언어는 지금과의 언어와는 좀 다르겠지만 물어봤겠죠. 그런 궁금증을 해결해주기 위하여 이 사람은 자신이 겪었던 일들을 재현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재현을 해서 그냥 보여주는 것이 뭐그 과정 동안 그냥 길 가다가 죽어 있는 사슴을 가져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자신이 맨손으로 그 사슴을 잡아왔을 수도 있고, 뭐 이런 다양한 케이스가 있었기 때문에, 뭐, 가급적이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흥미진진하게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무언가 액션을 취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연극의 시작을 고대 그리스로 바라보고 있지만, 원시 시대에도 그것이 문물화되어서 남아있지 않은 것뿐이지, 연기라는 행위, 연극이라는 행위는 존재를 하였을 것이다. 이야기를 가지고 있고, 관객에게 보는 이로 하여금, 뭐, 웃음 또는 슬픔을 전달해주고자 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이 연극이 그렇게 시작이 되었다. 원시 시대로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제사 의식과 모방 유의설이 왜 등장하는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 텐데요. 일단 그 사슴을 한 마리 잡으려고 해도 혹은 날씨가 너무 추울 때는 따뜻해지길 바라고 너무 더울 때는 추워지기 좀 약간 서늘해지기를 바라는 인간의 염원을 서로 회의에서 뭐 토론을 한다고 결과가 나타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그 당시에도 보이지 않는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바래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참 사고방식 자체가 좀 재밌는 동물이지요. 그냥 보이지 않는 사람, 보이지 않는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들도 우리와 같이 똑같이 사고하고 똑같은 형상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그한테 주면 그가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뭐 음식도 가져다 놓고 본인들이 뭘 즐겨 부르던 흥얼거림이나 뭐 리듬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보이지 않는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주며 자신들을 채워줄 것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볼거리를 제공하는 행위에서 아마 연극의 기원이 나타나지 않았을까. 무언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을 바라는 염원과 그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뭔가 액션을 취하는 행위가 연극의 기원의 하나로 보여지지 않았나라고 해서 제사의식설을 연극의 기원 중에 하나로 두고 있고요. 그 다음은 모방과 유의설입니다. 모방 유의설.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에 따르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본능적으로 누군가를 따라하는, 모방하는 그것의 즐거움을 느낀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아이들이 우리도 마찬가지인 게 아이가 태어나서 엄마 아빠를 보고 엄마 아빠의 하는 말을 보고 본인이 그것을 따라하면서 습득하듯이 인간은 즐거움을 위해서 또 교육을 위해서 무언가 다른 사람이 하는 타인이 하는 혹은 다른 사물이나 자연이 하는 모습을 따라하고 그것을 보여주면서 즐거움을 느끼기도 하고 봄으로써 즐거움을 느끼기도 한다는 모방 유의설입니다. 아까 사냥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요. 그 사슴을 잡아서 왔었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그 잡았었던 용맹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행위, 어떤 타인의 모습이 아니라 본인이 했었던 행동조차도 똑같이 재현하고 모방하여 보여주는 행위, 그것에서 아마 연극의 기원이 시작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연극의 기원을 제사의식과 모방 유의설, 이걸 단순하게 암기하고 있는 것도 참 좋겠지만요. 이것이 왜 이렇게까지 되어 왔는지를 그때 당시의 상황을 좀 떠올리면서, 우리가 고증할 순 없지만 그 원시 시대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사 의식과 모방 유의설이라는 그 형태에서 연극이 출발하게 되었다라는 정도는 좀 인식하시고 우리가 또 이번 임용고시의 시험 문제가 서술 답변형이라고 하니까 그냥 단답으로 답을 적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례를 들면서 답을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수렵 채집 생활을 하던 원시인들이 인간들이 돌아다니다가 정착 생활을 하게 되죠. 농경 사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농경 사회를 시작하기 위해서 씨를 뿌리고 밭을 가꾸어서 수확물을 찾아내려면 어딘가에 정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강 근처로 정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4대강 문명이 있을 거예요. 뭐 중국에 있는 황하 문명, 인도의 문명, 그리고
이집트 문명, 그리고 하나가 그리스 문명입니다. 이 네 가지 4대 문명 외에도 다양한 문명이 있었겠지만 가장 확장되고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내려오는 문명이 아마 이 4대 문명이기 때문에 이 4대 문명으로 약간 이렇게 정리를 한 것 같은데요. 그중에 그리스의 경우는 이후 서방 나라에, 그러니까 유럽을 비롯한 서구 사회에 굉장한 영향을 끼쳤었던 나라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서구 세계가 점차 동쪽으로 확장이 되면서 어떤 주도권 자체가 서양 세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려오는 4대 문명 중에서도 연극이라는 어떤 단어나 연극에 관련된 용어들이 좀 더 체계적으로 확립되고 정립되어서 지금까지 내려오는 그 문명이 그리스 문명이기 때문에 아마 그리스 연극을 서양 연극의 출발로 보고 있습니다. 나아가 서양 연극뿐만 아니라 연극의 출발로 그리스 연극을 손꼽는데요. 그 외에도 우리가 뭐 다른 동양이나 뭐 그 이집트나 그 서방에서 그 동서의 중앙아시아나 뭐 그쪽에서도 연극이 분명히 존재를 했었지만 지금 서양 연극에서 말하는 그 무대와 객석이 나뉘어져 있는 연극 형태는 그리스 연극에서 출발을 한다고 하니까 서양 연극의 효시는 그리스 연극에서 출발을 했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뭐 이집트나 인도나 중국에서 이런 관련된 문물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 고증이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확실하진 않지만 나중에 동양 연극사들을 여러분 살펴보실 때 원시시대부터 이런 비슷한 극형식의 개념이 놀이 형식으로 발전되어 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현재까지 내려오는 연극의 개념은 이 그리스 시대에서 출발한 연극의 개념이 계속되어 오기 때문에 서양 연극사뿐만 아니라 이제 세계 연극의 출발점을 그리스 연극으로 본다는 점을 유념해 두시고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그리스 연극이 어떻게 출발이 되었는지는 디오니소스라는 축제에서 출발을 하게 되었는데요. 디오니소스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우리 음료, 피로 회복에 좋은 음료 바카스라는 음료가 있죠. 그 음료의 그리스식 호칭이 바로 디오니소스라고 해요. 로마로 가면 바카스라는 신으로 이름이 바뀌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 디오니소스는 그만큼 활력이 넘치고 무언가 이렇게 왕성한 힘을 보여주는 그런 뜻하는 신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디오니소스가 갖고 있는 그 신의 어떤 명칭은 술과 다산, 술 먹고 막 이렇게 즐겁게 다 여흥을 누리고 그리고 많은 자손을 번식시키는 그 술과 다산의 신인 이 디오니소스를 위한 제의식에서 바로 이 연극이 출발했다고 합니다. 디오니소스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면요. 이 신화에 따르면 제우스 왕과 세밀리라는 인간 사이에서 태어난 디오니소스는 결국에 죽음을 당해서 팔과 다리가 이렇게 잘려서 사방으로 그 시체가 나뉘어진다고 해요. 그런데 그 나뉘어진 시체들이 나중에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부활을 했다라는 그런 신화를 갖고 있네요. 그래서 탄생, 성장, 노쇠, 사망, 그리고 부활이라는 어떤 순환을 갖고 있는 뜻하는 이 신을 말합니다. 디오니소스는 그러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신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로 그 디오니소스의 어떤 생애 과정을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판단하고 그리스 사람들은 디오니소스를 섬겼다고 해요. 그래서 빨리 더 많은 자손이 번식하고 그 신을 섬김으로써 빨리 더 많은 자손이 번식하고 우리가 좀 더 오락적으로 즐겁게 살 수 있고 그리고 보다 따뜻한 봄이 올 수 있게끔 그 순환의 구조를 받아들이고 또 그 디오니소스와 함께 이렇게 서로 상호 교류를 하면서
보다 살기 좋은 세상을 찾기 위해서 축제를 벌였는데 바로 이 축제가 디오니소스 축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디오니소스 축제 시에 이제 이 디오니소스한테 무언가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음식만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뭐 볼거리를 좀 제공하는 그 신도 좀 기뻐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의미로 이제 합창 무용 경연 대회를 실시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디티람보스라는 찬가를 부름으로써 이렇게 다양한 뭐 한 팀 여러 팀들이 참가를 해서 합창 경연 대회를 하며 디오니소스에게 어떤 감사의 혹은 원하는 기도 제목들을 알리는 자리가 바로 그 디오니소스 축제였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때 어느 날 그 코러스들이 합창단이 나와서 노래를 하던 날 하던 와중에 이 단체로 그냥 똑같이 행동을 표현하고 똑같이 노래하고 똑같이 움직임을 하는 것이 약간은 지루하다고 느껴졌었던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데스피스라는 사람이 인류의 첫 배우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인류의 첫 배우 코러스들이 원래 한 목소리로 노래를 하고 춤을 보여줬다면 데스피스는 그 외에 독창자로 한 명이 따로 나와서 코러스들과 서로 뭐 의견을 대사를 주고받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또 혼자서 다른 역할을 맡기도 하고 했었던 작가이자 첫 배우라고 알려져 있는 이 데스피스를 그 배우의 첫 등장이 아닌가라고 지금 현재 내려오는 그리스 연극에서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스피스가 534년도에 디오니소스 축제에서 첫 대회에서 우승을 해서 이제 그 이후로는 첫 번째로 알려진 배우라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데스피스가 혼자서 다 모든 것을 이끌어 간 것은 아니고요. 코러스와 서로 주고받고 하는 어떤 형식을 취했었고요. 그리고 그 본인이 하는 역할에서 역할이 바뀔 경우에는 다른 가면을 착용하고 뭐 그 착용하는 와중에는 코러스가 막강극이나 노래를 보여주고 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1대1로 하는 상대 지금에 있는 대화체의 연기가 이루어지진 않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리스 연극은 계속 디오니소스의 축제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함으로써 발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던 와중에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철학자인데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B 순서를 보시고 계시는데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지금까지 그때 당시에 현존하던 연극 들을 모아서 그 연극들이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 어떠한 특성들을 띠고 있다라는 것들을 정리해서 어떤 문서로 만들어낸 사람이 비평서를 만들어낸 사람이 바로 이 아리스토텔레스인데요. 주로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 왕을 바탕으로 그 연극의 비극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의와 구성 방식들을 이렇게 잘 정리해 두었다고 해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시약이란 책을 통해서 비극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비극은 진정하고 일정한 길이를 가지고 있는 완결된 행동을 모방하는 것이고 쾌적한 장식을 한 언어를 사용하고 각종의 장식은 각각 작품에 상이한 제 부분에 삽입된다. 그리고 비극은 희곡적 형식을 취하고 서술적 형식을 취하지 않으며 애련과 공포를 통하여 이러한 감정의 카타르시스를 행한다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비극의 정의를 이렇게 내려놓았는데요. 어떠한 인물이 그냥 나오는 인물이 아니라 진지하고 완결된 행동을 가진 인물이 어떠한 표현 수단인 언어를 활용을 해서 근데 이 언어가 가급적이면 좀 아름답고 고귀한 언어여야겠죠. 고귀한 그런 쾌적한 장식을 가진 언어와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무대 장경과 그리고 그 언어가 더 돋보일 수 있게끔 음악을 활용하여 음악 노래를 활용하여
그 사건들을 어떤 구성에 맞게 잘 배열해서 보여주는데, 이것을 보여주는 궁극적인 취지는 보는 이로 하여금 연민과 공포를 환기시켜서 그 보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본인들의 어떠한 애환이나 마음속에 있는 고통들을 환기시키고 배설할 수 있도록 그 카타르시스를 카타르시스를 행할 수 있도록 제시한다라는 것이 이 비극의 정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이 좀 복잡한데요. 뒤에 카타르시스와 비극의 구성 요소가 무엇인지를 좀 판단 잘 살펴보시고 넘어가면 좀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카타르시스. 카타르시스는 감정의 배설 작용. 카타르시스라는 용어 자체가 갖는 뜻이 배설 작용이라는 뜻이 있는데, 여기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카타르시스는 감정의 배설 작용이라고 합니다. 정신적 정화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우리의 실생활을 잘 살펴보면 어떠한 내용을 뜻하는지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텐데요. 자, 일단 우리가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 일단 숨을 계속 연명하기 위해서 코로 숨을 들이마시게 되면 그 다음에 산소가 몸 안에 들어가서 전할 것들을 전하고 나오는 와중에 이산화탄소를 내뺏게 되겠죠. 자, 이것처럼 무엇인가 들어가는 것이 있으면 나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음식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정신적으로 어떤 본인이 원해서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원치 않아도 듣고 싶지 않은 말, 그리고 보고 싶지 않아도 보고 싶지 않은 것들을 접함으로써 인간의 마음속 혹은 머릿속에는 어떠한 원하지 않는 것들에 대한 찌꺼기들이 자리하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따라서 그 찌꺼기들을 배설을 해주어야 되는데요. 끄집어내주어야 되는데요. 아마 이런 작용을 잘 하지 못해서 요즘 현대인들은 스트레스를 받아서 뭐 모든 병의 근원은 스트레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도 바로 이런 정서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받는 어떠한 영향들을 그것들을 원치 않는 것들을 받아들였었을 때 남는 찌꺼기들이 바로 그런 작용을 하지 않나, 스트레스로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스트레스를 제거해 주어야 되는데, 이때 아리스토텔레스 시대에도 그런 정서적으로 뭔가 상처받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들을 사람들이 누구나 하나씩은 가지고 있었겠지요. 그랬었을 때 굉장히 신분적으로도 우월하고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고귀한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인물들이 등장을 하는데 정말 무엇 하나 부러울 것 없는 사람이 자신의 성격 또는 사상적 결함으로 인해서 어떤 주어지는 신탁을 거스르거나 주어진 신탁에 귀 기울이지 않았었을 때 벌어지는 일들, 그렇게 해서 굉장히 아프고 마음 아프고 힘들고 끝으로 파멸에 이르는 그런 일들을 바라봄으로써 아, 평범한 우리 또 이러한 상처 때문에 고통스러워했지만 저렇게 고귀한 사람도 저렇게 큰 상처를 받고 살고 슬퍼하는구나. 따라서 우리는 지금의 현재 갖고 있는 것은 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받아들일 수 있게끔, 그래서 본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정서의 찌꺼기들을 배설할 수 있는 작용을 하는 것이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비극입니다. 그래서 그 비극의 목표는 카타르시스를 일으켜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세상에 더 잘 적응하고 행복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잘 살기 위해서, 그리고 본인에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카타르시스의 정의이고 비극이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목표점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아까 말씀드렸던 비극의 정의를 말씀드렸을 때 카타르시스 앞에 부분에 나왔었던 비극은 이러해야 되고 이러해야 되고 이러해야 된다. 자, 이러이러해야 한다라는 그 용어들을 구성 요소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성 요소, 아리스토텔레스가 비극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이 꼭 필요하다라고 여섯 가지 요소들을 정리해 놓았는데요. 플롯, 성격, 사상, 조사, 노래, 장경,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인쇄물과는 약간 제가 순서를 다르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일단은
관객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어떤 이야기가 있어야겠죠. 그 이야기를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들이 관객에게 더 카타르시스로 작용을 할 수 있게끔 잘 짜여진 구조의 틀로 맞추어야겠죠. 그래서 일단은 사건의 배열을 뜻하는 이 플롯, 비극의 구성 요소의 첫 번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럼 그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관객들과 동질감을 가질 수 있는 어떤 리드를 할 대상이 필요할 텐데요. 그 리드를 할 대상을 바로 인물 캐릭터로 비극 캐릭터로 이끌어 가야 된다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는 모습과 비슷한 모습들을 무대 위에서 모방해서 보여주는 대상으로 성격 그리고 사상, 인물의 사상, 인물의 성격을 캐릭터와 인물의 사고를 갖춘 어떤 인물이 등장을 해야 된다라고 비극의 구성 요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 틀거리가 있다면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그냥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격과 사고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 등장을 해서 이제 이야기를 이끌어 가는데요. 그냥 이야기를 이끌어 갈 때 행위만 보여주어서는 안 되니까 이것이 관객에게 더 잘 전달되기 위해서는 보다 잘 정제되고 보다 관객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좀 배열이 바뀌어진 그런 언어 조사를 활용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번역에 따라서도 다른데요. 조사, 여기서 조사는 의, 가, 문장 끝에 단어 끝에 붙는 조사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만들어내다라는 뜻을 지니는 단어입니다. 조사. 그래서 이것이 다른 번역에서는 언어 또는 화술 이런 것들로 따로 치환이 되기도 하는데 일단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인물이 관객에게 전달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렇게 여기서는 쾌적한 장식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잘 다듬어진 정제된 언어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이 그냥 언어만 나아갔을 경우에 관객이 더 받아들일 수 없을 수도 있으니까 보다 그것이 더 확장되는 표현을 활용하기 위해서 노래, 음악이라는 노래와 음악 같은 겁니다. 노래와 음악이라는 어떤 방법론을 또 추가하게 되죠. 그리고 그것들이 다 한 대 어우러져서 관객들에게 보여질 수 있게끔 장경, 스펙타클이라는 요소가 꼭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이 비극은 이 여섯 가지 요소 중에 한 가지라도 누락이 되거나 추가가 되지 누락이 되거나 빠지게 되면 적합한 비극이 아니다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구성 요소 여섯 가지를 제안하면서 비극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살펴보시면 이제 모방의 대상부터 볼 텐데요. 일단 작가가 무대 위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에서 보았거나 혹은 보지 않는 어떤 신화에서 등장하는 인물이더라도 그 인물을 모방하여서 보여주게 되는데 그 모방을 하고자 하는 대상이 일단은 전달하고자 하는 이야기 플롯이겠고요. 그 다음에 성격, 인물이 가지고 있는 천성적인 타고난 성격 그리고 인물이 가지고 있는 사고 를 만들어서 그것을 모방을 해서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모방의 대상에 이 세 가지 플롯, 성격, 사상을 이렇게 따로 이렇게 나누을 수 있고요. 그다음 그 모방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표현하는 수단인 거죠. 모방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언어, 조사와 노래, 음악을 활용할 수 있겠다. 그리고 모방의 양식이라면 장경인데요. 이 모방의 틀들이 모방의 대상과 모방의 표현 방식들이 다 합해져서 그것들을 한 대에 어우러져서 어떻게 하면 적합하게 보여줄 것인가를 모방의 방식인 이 장경 무대 전체에 물론 이때 당시엔 대도구를 활용하진 않았겠지만 코러스들의 등장이 어떻게 하고 코러스들이 어떠한 표현 방식으로 보여주고 그 외에 주인공은 어떻게 움직이고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따지는 것이 바로 이 장경인데요. 이렇게 해서 모방의 양식으로 장경을 따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은 모방이라는 본능을 타고났고 그 모방에서 즐거움을 느낀다고 했었는데요. 비극의 구성 요소를 모방을 통해서 관객들에게 전달을 하는데 모방의 대상
무엇을 보고 전달할 것인가, 모방의 수단, 그것을 어떻게 표현해서 전달할 것인가, 모방의 방법, 어떠한 상황으로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보여질 것인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뉠 수 있다라는 것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을 비극의 구성 요소와 카타르시스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들을 합해서 비극은 이렇게 어떠한 이야기 틀거리 속에서 인물의 행동과 성격과 성격과 사고를 통한 행동을 언어로 잘 표현하고 그것들이 노래와 음악을 곁들여서 나아가 큰 스펙타클 장경을 이룸으로써 보는 이로 하여금 공포와 연민을 자극하여서 감정의 카타르시스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라고 여러분들께서 비극을 다시 한번 정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시학이라는 것으로 시학의 내용을 통해서 비극은 이런 것이다라고 선포 아닌 선포를 하게 됐는데요. 그렇게 해서 등장하게 된 그리스 시대에 다양한 작가들이 있었겠죠. 비극 경연대회가 열렸었으니까 다양한 작가들이 등장을 했을 텐데 그 중에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는 작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비극 작가인데요. 3대 비극 작가는 여기 순서에 보시면 아이스킬러스, 소포클레스, 에우리피데스라고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아이스킬러스는요, 아까 데스피스가 무리 중에 한 명으로 튀어나와서 한 어떤 인류 최초의 배우를 만들어냈다면 이 아이스킬러스는 혼자는 그 연기가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제2의 배우를 도입해서 서로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낸 사람이 바로 이 아이스킬러스입니다. 아이스킬러스는 지금 현재까지의 문서가 발견되었었던 것으로 보았을 때 현존하는 극작가 중에서 그리스 시대의 최초의 극작가라고 해요. 이 사람의 작품을 보면요, 오레스테이아 3부작이라는 작품이 가장 유명한 작품이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작품들이 있으니까 작품들이 어떠한 작품들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좀 조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페르시아인들, 테바이의 항거하는 대장, 오레스테이아 3부작. 3부작은 세 가지 이야기로 나누어지는데요. 아가멤논, 제주를 바치는 여인들, 자비로운 연인들 뭐 이렇게 3부작으로 나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제3의 배우를 도입한 소포클레스입니다. 자, 두 명이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이 가능해져서 어떤 갈등 요소를 제시한 것이 아이스킬러스라면 소포클레스는 100편이 넘는 희곡을 쓴 사람이라고 해요. 우리가 너무 익히 잘 아는 작품들을 쓴 사람인데요. 여기에 제3의 배우를 집어넣어서 어떤 둘이 갈등을 하고 있다면 그것을 중재하거나 아니면 어느 한쪽의 편을 들어서 좀 더 그것을 확장시키는 그러한 제3의 배우라는 장치를 도입한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뭐 오이디푸스와 뭐 안티고네, 뭐 이런 엘렉트라 등등의 작품들이 있고요. 소포클레스의 작품들, 물론 여기 3대 작가의 작품들을 한 번씩은 꼭 읽어보셔야 되는데 소포클레스의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기출문제에서도 많이 다루어지는 작품들이 있기 때문에 좀 유념을 하셔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의 인물은 에우리피데스입니다. 유리피데스라고도 해요. 그래서 마지막 비극 작가라고 하는데요. 엘렉트라라는 작품이 있고요. 메디아라는 작품을 쓴 사람이죠. 이 작품들이 나중에 후에 굉장히 많이 리바이벌 되어서 계속 다루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분은 또 사티로스 극이라고 하는, 이제 뒤에서 다루겠지만 사티로스 극이라는 어떤 막강 극을 쓰기도 했는데요. 사이클롭스라는 제목의 극을 쓰기도 했답니다. 이렇게 3대 비극 작가를 살펴봤고요. 그 다음은 극장의 구조를 지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극장의 구조를 보시다 보면요. 이 그림을 보시면 테아트론이라는 곳이 등장을 하게 되죠. 여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객석입니다. 이 객석이 구릉에 있었기 때문에 약간 지금 위에서 봤을 때에는 그냥 방사형으로 되어 있지만 옆에서 봤었을 때에는 경사가 이렇게 지어져 있어서 오케스트라 무대
오케스트라 쪽으로 중앙으로 오면서 약간 낮아지는 구릉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스 작품에서는 이제 뒤에서도 다루겠지만 다 합창 경연대회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많은 무리의 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무리의 수의 사람들을 코러스라고 칭하는데요. 그 코러스들이 여기 파라도스라고 하는 길을 통해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케스트라라는 곳에서 춤과 노래로 군중들에게 자신들이 준비한 볼거리들을 제공하게 되는 거고요. 그 뒤에 있는 스캔에는 낮은 건물인데요. 이 건물에서는 탈의실이자 뭐 분장실의 뭐 그런 역할도 했었고요. 그리고 또 다른 경우는 극중의 행동의 어떤 배경, 뭐 건물이라든지 그 배경을 나타내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최대한 그곳을 통해서 무대 장치가 필요하면은 그곳을 활용한 곳이 바로 이 스캐네라는 목조 건물입니다. 그리고 나서 보면은요, 뭐 굉장히 뭐 여기서는 별로 어려우신 부분이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옆으로 가게 되면 이제 무대 장치에 대해서도 다루어지게 되는데요. 무대 장치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위에 있는 그림은 에키클레마라는 장치입니다. 에키클레마. 네, 이 장치는 뭐냐면요, 밑에 바퀴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덧마루 밑에 바퀴를 달아놨기 때문에 그 스캔의 쪽에다가 숨겨놨다가 무대 중앙 쪽에 숨겨놨다가 갑자기 문을 열고 그 덧마루를 뒤에서 확 밀게 되면 깜짝 놀랄 만한 장경을 연출했었던 것이 바로 이 키클레마라고 합니다. 자세히 보시면 여기 사람이 이렇게 위에 있는데요. 주로 이 시체를 보여준다든지 할 때 사용한 장치라고 합니다. 그 밑에 보시면요, 페리악토이라는 그 왼쪽 편에 있는 어떤 삼각형의 기둥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페리악토이라는 장치인데요, 삼면에 그림을 그려서 이 삼면이 계속 이렇게 막이 전환될 때마다 장소를 변경해주거나 어떤 시간을 나타내주거나 하는 삼각형의 틀입니다. 이런 것들이 현재에도 굉장히 많이 잘 활용이 되고 있어요. 어떤 작품들을 보시면은 이런 기둥들이 등장을 해서 기둥이 바뀌면 여기는 뭐 어떠한 곳이구나, 장소를 보여주거나 뭐 시간이 흘렀구나라는 것들에 대해서 변화를 줄 수 있는 기구를 사용했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옆에 보시면은요, 마키나라는 장치입니다. 이렇게 잘 보시면 약간 시소처럼 생겼죠. 그래서 지게차 모양을 하고 있는 장치라고 하는데 이제 여기에 사람이 매달려서 이제 하늘에서 나타나는 뭐 내려오는 신이라든지 천사라든지 그런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기계가 바로 이 마키나라는 장치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 장치가 있는데요. 기출문제 보시다 보면 이 장치에 대한 설명이 나타나는 객관식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어차피 우리가 앞으로 준비할 시험이 서술을 해야 하는 단답형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장치 이렇게만 알고 있지 마시고 어떠한 곳에 활용이 되고 어떠한 역할을 했었다라는 것들을 좀 풀이해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극장 안에 이러한 극장의 구조를 가지고 그 안에 이러한 장치를 활용해서 공연을 올렸음을 보실 수 있는데요. 그러면 배우가 연기하는 공연은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공연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면입니다. 너무나 방대한 객석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이 이야기를 했었을 경우 또 뭐 이렇게 방사형으로 되어 있어서 소리 전달은 굉장히 잘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표정이나 이런 것들이 전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강하게 관객들에게 알려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고안해낸 것이 바로 이 가면입니다. 그래서 비극 배우들은 가면을 쓰고 연기를 할 때 가면과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더 뒤에 있는 사람들이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굽이 높은 장화를 신었다고 해요. 옷은 주로 그 당시에 입는 키톤을 입었다고 합니다. 대신 그 키톤이 평상시에 돌아다닐 때 입는 것과는 약간 길이가 더 달랐겠죠. 보다 크고 보다 멀리 보일 수 있게끔 좀 확대되어 있는 모습을 떠올리시면 될 겁니다.
그렇게 했었던 이유가 이 비극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은 거의 굉장히 우리가 평상시에 이 그리스 시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평상시에 이들이 흔히 접할 수 있는 민중의 모습이 아니라 감히 접할 수 없는 귀족이나 또는 신의 어떤 역할을 하는 인물들이 등장을 했기 때문에 범접할 수 없는 효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또 이 가면을 활용했었다는 의견이 있기도 해요. 그래서 그 가면을 활용을 했었고요. 비극에서도 가면을 활용했었지만 희극에서도 가면을 활용하였다고 해요. 대신 희극은 주로 몸을 움직이는 것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좀 더 가볍고 얼굴에 좀 더 잘 붙는 가면을 활용을 해서 공연을 올렸다고 합니다. 따라서 뭐 희극의 경우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비극의 경우에는 소포클레스나 여러분들 앞에서 3대 비극 작가의 작품들을 한 번쯤은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미사 여구가 굉장히 많고 단어 그 문장 문장이 엄청나게 길거든요. 그런 것들로 봐서 배우가 좀 더 화술 중심의 연기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합니다. 그 다음 이제 가면을 쓰고 그런 키톤을 입은 높은 굽의 주인공들이 등장을 했다면 그 주인공들을 관객들에게 더 잘 알려주고 소통하기 위한 관객과의 중간자 소통을 하기 위한 어떤 역할이 있었는데요. 그 역할이 바로 코러스라는 역할입니다. 코러스의 역할을 기능의 역할을 여러분들이 좀 잘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무리 중에 한 명이 튀어나왔었을 때 그 한 명과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를 할 수 있는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었겠죠.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게 바로 코러스의 기능 중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 배우로서의 역할을 했을 것이다. 역할, 그러니까 캐릭터로서의 어떤 의무를 띄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 이야기가 진행되는 환경은 어떤 건지, 어떤 분위기인지, 분위기를 나타낼 수 있도록 코러스가 합창을 준비하거나 뭐 음산한 분위기다 그러면 음산한 노래를 약간 함으로써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주는 역할을 했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관객의 입장. 배우가 일단 뭐 많아봤자 3명이니까 이야기를 한다 보면은 관객들이 집중을 못할 수도 있고요. 관객이 어떻게 반응을 보여야 할지 모를 때 마치 우리 지금 현재 시대의 방청객과 같은 효과로 관객의 입장을 관객이 이런 식으로 같이 호흡을 따라가면 된다라고 해서 관객의 입장을 또 취해주기도 했었고요. 자, 이렇게 지금 코러스의 역할을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어떠한 캐릭터로서의 역할을 했을 것이다. 그리고 작품의 분위기를 만들어 주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관객으로서의 입장을 갖고 있다. 또 하나는 작가의 견해입니다. 작가가 이 이야기는 슬픈 이야기입니다 라는 것을 코러스의 노래를 통해서 혹은 코러스 장을 통해서 작품의 주제를 설명해 주고 시작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작가의 견해를 보여줬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볼거리를 제공했을 것이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대 여기 보시면은 파라도스를 거쳐서 오케스트라로 코러스가 등장을 한다고 했었죠. 이 오케스트라에서 코러스들은 준비한 노래와 춤을 볼거리를 제공했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리듬을 생성하는 겁니다. 배우가 가면을 바꾸거나 아니면 그 장면이 끝났었을 때 이제 관객들로 하여금 다양한 리듬을 가질 수 있게끔 리듬을 제공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배우가 나갔었을 때 깜짝 놀라서 나갔다. 굉장히 당황한 상태다. 그러면 코러스들이 다 같이 포즈를 갖게 되는 거죠. 휴지라고 하죠. 포즈. 포즈를 갖게 되면 관객들도 그 군중심리에 의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려나? 하고 다 같이 포즈를 갖게 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배우가 등퇴장을 할 때 더 시간이 많이 걸려야 된다라고 했었을 경우에 관객들로 하여금 그것들이 지루하지 않도록 어떤 지연을 할 수 있게끔 노래를 한다든지 볼거리를 제공한다든지 하는 그런 리듬을 생성하는 기능을 했다. 이렇게 해서 한 6가지 정도의 코러스의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서 아까 볼거리 장관의 경우에는 노래와 춤뿐만 아니라 의상들을 또 맞춰서 입음으로써 이렇게 군무나 다양한 의상들이 보여주는 볼거리들을 또 제공을 했을 수도 있다. 라는 이 기능들을 좀 기억을 하시다 보면은 뒤에 코러스에 대한 기출 문제도 역시 다루어지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디다스칼로스라는 용어가 등장을 합니다.
이때 당시에는 비극 경연 대회이기 때문에 작가 중심의 작품이 이루어졌을 텐데요. 그러다 보니까 배우가 특별하게 뭐 공채 시험을 본다든지 지금 현재 직업적인 배우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민중들이 약간 아마추어 세미 프로의 민중들이 다 같이 모여서 공연을 진행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공연을 작품을 좀잘 알고 작품에 대해서 이거를 무대 위에서 표현해낼 수 있는 어떤 역할을 정하자라고 해서 등장한 단어가 바로 이 디다스칼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요즘 말로 하자면 선생님, 뭐 연출 선생님 이런 용어인데요. 현재 연출가의 개념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디다스칼로스고요. 주로 코러스의 노래나 안무나 연기 등을 지도한 것이 바로 이 디다스칼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디다스칼로스라는 용어는 연출의 개념에 전문 연출가의 개념은 아니지만 연출의 개념과 굉장히 흡사한 그리스 시대의 용어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떠한 그러한 공연 방식을 가지고 어떠한 공연이 되었는지를 공연 내용을 통해서 살펴볼 텐데요. 비극과 사티로스극,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사티로스극입니다. 사티로스극 그리고 희극 이렇게 공연이 진행되었는데요. 비극 경연 대회 때에는 비극을 세 편을 작가가 써서 제출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제출을 할때 사티로스극이라는 극을 하나씩 추가해서 총네 작품을 써서 제출을 하게 되어 있었다고 해요. 이 사티로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잘 익히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반인반마 뭔지 아시죠? 이렇게 밑에는 말이고 위에는 사람인 그 반인반마를 사티로스라고 하는데 이 인간도 아니고 동물도 아닌 어떤 중간자의 입장. 비극이 너무너무 침울하니까 그 침울함을 잠깐은 쉬어가자는 막간극의 효과를 띠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티로스 극입니다. 그래서 이 사티로스 극에서는 주로 코러스들이 사티로스들이 등장을 한대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진행된 것이 너무 무거운 비극을 약간 중화시키기 위해서 이 사티로스들로 구성된 코러스가 동원된 작품을 올렸었다. 막강극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주로 희극적인 내용을 많이 다루었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내려오는 사티로스극은 아까 유리피데스의 사티로스극인 사이클롭스라는 작품이 내려오고 있고요. 그 외에는 거의 다 이제 많이 소멸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었고 희극이 또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희극은 비극이 너무 무겁고 너무 감정의 정화, 카타르시스만을 막 따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공포와 연민을 느끼기 위해서 작품 주제나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사람들을 힘들게 하니까 그에 반해서 지금 현재 시대를 좀더 재밌게 바라보자라는 취지로 풍자를 주로 다룬 희극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우리 순서에서는 그리스의 희극 작가와 작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가 두 명이 등장을 해요. 그리스 시대에는. 그래서 구희극과 신희극으로 나누는데요. 구희극은 아리스토파네스라는 작가로 정리가 됩니다. 그리스 시대의 희극 작가 중에 굉장히 유명한 작가 아리스토파네스인데요. 이 사람의 작품은 새 구름, 뭐 리시스트라타 이런 작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새나 구름 같은 경우는 현재에도 굉장히 작품을 무대화 많이 시키는 작품이에요. 리시스트라타도 물론 그렇고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작가로는 아리스토파네스라는 사람이 있고 이러한 작품들이 있다. 그리고 메난드로스라는 사람은 신희극 작가입니다. 신희극, 그러니까 후기에 희극을 다시 한번 다루자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제 앞에 구희극을 아리스토파네스가 다룬 것을 구희극이라고 한다면 이제 뒤에 약간 로마와 개방이 되기 전에 좀더 평상시에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룬 내용인 메난드로스의 신희극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존재하는 작품은 구두쇠라는 작품이 존재를 하고요. 다른 작품들은 거의 다 이렇게 복원을 시키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데 일단 이렇게 두 작가가
희극 작가로서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는 그리스의 대표적인 희극 작가라.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그리스 시대의 연극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기출 문제를 지금 뒤에 몇 개 가지고 왔는데 이걸 다 볼 수는 없고요. 여기 40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에 있는 문제죠. 시약과 카타르시스에 관련된 기출 문제인데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시약에 기술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들이 가급적 이런 보기들을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시지 마시고 잘 정리를 하시면 나중에 서술형 답에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객관식 문제라고 해서 답을 맞췄다고 해서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시지 마시고 거기에 이제 등장하는 내용들을 잘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답은 2번인데요. 왜 2번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극 구성의 6요소는 플롯, 인물, 대사, 장소, 음악, 스펙터클. 인물은 뭐 캐릭터, 성격이라고 바꿔서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사, 뭐 아까 언어와 조사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대사 역시 그런 걸로 바뀌어서 번역이 잘못됐을 수도, 번역을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음악과 스펙터클, 음악에는 노래를 포함한 음악인 거고요. 스펙터클은 장경을 스펙터클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잘못된 점이 바로 이 장소입니다. 장소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사에 다 등장을 나오고요. 그리고 그리스 비극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그 3일치 기법이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장소들이 장소가 정해져 있는데요. 따라서 이 보기에서는 이 장소라는 단어 대신에 인물의 사상이 들어가야지 맞습니다. 그래서 이 시학에서 기술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이 바로 2번인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제도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글씨가 좀 잘 안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연극은 있을 법한 이야기를 배우가 여러 사람 앞에서 말과 행동을 통해서 직접 보여주는 공연 예술입니다. 따라서 연극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 요소는 배우와 관객입니다. 그래서 연극은 기억과 니은이라는 특성을 가진 살아있는 상호 교감의 예술이 됩니다. 그리고 현실과 허구의 세계가 함께 공존하는 디귿의 예술이기도 합니다. 2004년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답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래서 제가 만들어낸 답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억에 들어갈 내용은, 기억과 니은은 바로 앞에 있는 용어를 설명한, 그러니까 앞에 있는 문장을 함축적으로 정리한 거겠죠. 그래서 연극은 있을 법한 이야기를 배우가 여러 사람 앞에서 말과 행동을 통해서 어떻게 보여주나요? 직접적으로 보여주죠. 그리고 연극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배우와 관객. 배우가 있어 배우와 관객이 둘 다 공존을 해야지 둘 중에 한 요소만 있어서는 연극이 성립이 되지 않죠. 따라서 기억은 직접성, 두 번째는 현장성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현실과 허구의 세계가 함께 공존하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현실과 허구의 세계가 함께 공존한다는 이중성의 특성을 띠는 것이 바로 이 연극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중성이라는 단어가 디귿에 적합한 답입니다. 혹은 뭐 환영, 환상, 일루전의 예술이기도 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주로 성향을, 특성을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답변에 직접성, 현장성, 이중성이라는 단어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밑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시약에 근거하여 카타르시스, 정서의 순화가 뭐냐라고 이제 학생이 물어봤을 경우에 어떻게 대답할 것인지를 200자 내외로 쓰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까 위에서 언급이 됐었던 건데요. 시약에서 말하는 비극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해야겠죠. 시약에서 말하는 비극은 이야기 구조를 가지고 그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인물의 성격과 사상을 표현할 것인데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떠한 대사를 활용하고 노래와 어떠한 장경을 집어넣어서 전달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일단 설명을 해야겠죠. 비극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굳이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아리스토텔레스는 공포와 연민을 관객들한테 불러일으키는 어떠한 극을 제시함으로써 관객들이 정서에 마음에 갖고 있는 감정이나 정서의 찌꺼기들을 해소하고 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함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잘 정리하셔서 200자 안으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비극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리해서 쓰시고 가급적이면 이게 또 서술형이니까 6요소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6요소가 그냥 단순하게 키워드로 되어 있는 답이면 본인도 모르는 이야기니까 좀 더 풀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거에 좀 포인트 되는 단어들을 섞어서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취지가 궁극적으로 관객들에게 정서의 어떤 찌꺼기들을 갖고 있는 아픔이나 고통들을 끄집어내기 위함이다. 배출해내기 위함이다. 라는 것으로 정리를 하셔서 답변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뒤에 3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보기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이건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던 문제이긴 한데요. 리을과 미음이 틀렸습니다. 자, 리을 대표적인 작가, 비극 작가 누구였죠? 세 명. 네. 에우리피데스, 소포클레스, 아이스킬러스 이렇게 세 명이었죠. 세 명. 그런데 여기 등장하는 첫 번째 사람은 아리스토파네스라는 희극 작가이고요. 세네카는 로마에서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다음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리시스트라타, 안티고네 등이 있다. 리시스트라타는 아까 말씀드렸던 희극이었죠. 자, 그다음 극장 구조에 관련돼서 문제가 나왔었는데요. 아까 그 구조 물 보셨죠? 사진. 그 사진을 보시고 사진을 보시고 답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5번인 거죠. 그 다음으로 지나가면 그 17번 문제가 그리스 시대 연극의 특징을 설명해 놓은 건데요. 작가의 특징들이 등장을 하고요. 극장의 특징, 그리고 인류 최초의 배우이자 극작가인 테스피스의 특징, 테스피스, 그리고 그 다음 사티로스 극에 대해서 다루었고 또 그 다음은 아까 페리아크토이라고 하는데요. 페리아크토이는 신들의 등태장 때문에 고안한 장치가 아니었죠. 수직적인 등 이동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수직적인 이동을 위한 것은 아까 마키나라는 장치를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확인하시고요. 자, 그 다음은 디다스칼로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앞에서 디다스칼로스에 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디다스칼로스의 정의에 대해서 오히려 여기 더 잘 나와 있죠. 디다스칼로스는 두 번째 문장 보시면 배우의 연기를 지도하는 교사로서의 기능도 하며 고대 그리스 연극에서 뜨뜨뜨 디다스칼로스가 이 역할을 담당하였다. 배우의 연기를 지도하는 교사의 기능을 했다는 게 바로 이 디다스칼로스입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하나 누락이 됐어요. 제가 여기 누락이 됐는데 이 누락된 문제를 여러분들 나중에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2006년도에 나온 기출문제인데요. 2006년도에 15번 문제입니다. 내용이 뭐냐면요. 코러스의 대사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안티고네의 그리스 비극 안티고네의 한 장면이다. 읽고 답하시오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두 개인데요. 첫 번째 문제는 그 코러스의 내용을 보고 고대 그리스 연극에서 코러스가 등장한다. 코러스가 담당하는 역할을 두 가지를 써라. 아까 코러스가 담당하는 역할이 여섯 가지였잖아요. 그 여섯 가지 중에 두 가지를 쓰는 단답형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단답형으로 이제부터는 작성하시지 마시고요. 서술형으로 마치 고대 그리스에서 코러스들을 보고 있는 듯한 형식으로 작성을 해주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니까 여섯 가지 중에 두 가지는 작성을 하실 수 있어야겠죠. 뭐 대표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 관객들의 입장을 대변한다. 관객들이 내용을 따라가기 힘들거나 이 내용에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지 모를 때 관객들의 입장을 대신해서 표현해주게 기도한다. 또는 관객들이 하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코러스가 대신 해줄 수도 있겠죠. 나쁜 사람이다라고 비난하는 장면에서는 관객들이 일부러 더 떠들 수 없으니까 그것들을 코러스들이 오히려 대신해서 설명을 해줄 수도 있겠죠. 그 다음 상황을 설명한다.
그 작품에 처한 인물의 상황이나 또는 장소의 상황 등을 코러스의 대사를 통하여 작가가 상황을 설명해주는 기능을 한다.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하실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 외에 가급적이면 그 여섯 가지를 좀 섞어서 써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니은 문제는 뭐냐면 고대 그리스 비극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이 지닌 신분상의 일반적인 특징을 적으라는 것입니다. 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덕적으로 올바르고 굉장히 범접할 수 없는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일관된 성격의 귀족 신분이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안티고네라는 인물을 다루었는데요. 안티고네가 그 오이디푸스와 그 오이디푸스의 어머니 사이에서 나온 딸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자기는 왕족으로 태어났지만 이렇게 도리상으로 봤었을 때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신분이긴 하죠. 자, 그래서 그러한 인물에 대한 설명을 좀 더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여기 누락이 됐고요. 그 다음 문제는 이게 20점짜리 문제입니다. 이 다음 문제가 약간 좀 힘들죠. 그래서 이 문제는 잘 보시면은 굉장히 답답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고대 그리스의 비극은 오늘날 현대 연극의 원형이자 근간을 이룬다. 보기를 읽고 도시국가에서 극장이 갖는 사회적인 기능 네 가지, 고대 그리스 비극의 본질 네 가지, 감각기관인 눈의 상징적 의미 네 가지를 서술하시오라고 쓰여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잘 보시면은요, 문제에 답이 다 있습니다. 보기를 잘 보시면은 답이 다 나와 있는데요. 도시국가에서 극장이 갖는 사회적인 기능을 여기 잘 읽어보시면은요, 두 번째 줄부터 답이 나와 있는데요. 만남과 소통을 목표로 했고요. 그 다음에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게끔 극장이 또 기능을 했고요. 그 다음은 민주주의의 목적과 방법을 반영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거의 여기 나와 있는 답을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답이 다 나와 있으니까 이것들을 좀 더 풀이해서 현재의 경우와 같이 사례를 들면서 할 수 있겠죠. 만남과 소통의 장소이고 공동체를 형성하고 민주주의의 목적은 지금 현재의 극장의 기능과는 약간 다르죠.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 연극이 어떤 정치적인 수단이라고까지 볼 수는 없겠지만 정치적인 방법의 한 갈래로서 활용이 되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고자 다 같이 공동체가 모여서 서로 의견을 나누고자 하는 민주주의의 목적과 그리고 방법을 반영한 형태의 목적 기능을 갖는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고대 그리스 비극의 본질 네 가지입니다. 여기도 잘 밑에 보시면은요, 고대 그리스 비극의 본질도 비극의 특성을 보시는 이유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다 같이 잘 살아보자라는 취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위에서 등장하는 말들과 약간 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남과 소통을 목표로 하는 그 도시국가에서 갖는 사회적인 기능과 비극의 본질도 약간 같다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개인을 공동체 속의 시민으로 도야하기 위한 어떠한 취지를 가지고 있다. 혼자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 같이 민주주의에서 다 같이 어우러져서 살자는 것이기 때문에 공동체 속의 시민으로 도야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그 다음은 슬픔의 의미와 고통의 존재의 이유를 묻는 슬픔의 해석학. 여기 문장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들을 정리를 하셔서 서술형으로 풀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이 감각 본질 네 가지 중에 마지막은 고통을 초래하는 과오. 이 고통을 초래하는 과오를 범하지 말라. 이러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너네보다 겪고 있는 힘든 일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는 혹시라도 범법을 하거나 죄를 짓게 된다면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들을 좀 우리가 알기 쉽게 풀이로 해서 서술을 하시면 되는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심사위원 선생님들의 주관적인 성향이 충분히 반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에 있는 문장들을 잘 이렇게 정리하셔서 그냥 단순하게 그 밑에 아래 글씨를 다 반복하는 것보다는 평상시에 지금 우리가 사례를 들 수 있는 경우를 좀 집어넣어서 풀이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눈의 상징적인 의미에 대해서도 이제 밑에 오이디푸스의 사례를 들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네 가지로 정리를 하자면 일단 첫 번째는 눈은 자기의 죄를 눈을 찔렀다는 행위가 자유롭게 자기가 볼 수 있는 것들을 차단한다. 그 차단하는 이유는 자기가 잘못한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죄를 깨닫는다는 의미에서 눈을 찌르거든요. 그래서 그 죄를 보고 죄를 저지르는 그 자유 의지를 눈이 상징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그렇고요. 두 번째는 생입니다. 삶, 자기가 살아있음. 그리고 눈을 찌름으로써 자기는 더 이상 왕이 아니고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되고 싶다라는 생의 의미를 또 지니고 있고요. 네 번째는 정말 보는 대로 시각, 자신이 바라보는 지금 현재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각, 그리고 인지라는 단어로 마지막 인지능력이라고 네 번째 상징적인 의미를 정리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인지능력이라고 함은 보는 시각뿐만 아니라 그것을 사고하는 것에 사고의 결과를 끄집어내는 어떤 그 통로로 이 눈의 상징적 의미 네 가지를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러한 서술형, 물론 서술 단답형의 문제이긴 하겠지만 이제 뒤에서도 계속 서술 단답형의 문제를 다룰 건데요. 이런 서술형의 경우에는 일단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 보기들을 잘 보면 보기에 나와 있는 문장이나 단어들을 조합시켜서 여러분들의 사례를 적용을 시켜서 풀이해서 쓰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 부분에서 약간 좀 문제가 있어서 지금 이렇게 그리스를 너무 오래 정리를 했는데요. 여기까지 지금 그리스를 살펴봤고요. 잠깐 쉬었다 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계속 할까요? 잠깐 쉴까요? 7시 6분이니까요. 15분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